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존중왕후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적분, 두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세 번째는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적분이라는 것은 쌓을 적과 나눌 분자를 합한 것으로 첫 번째 의미로는 일정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하면 그 주어진 함수가 된 함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테그랄 컬큘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을 때 적분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간 a, b에서 f(x)를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인테그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학자인 라이프니츠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적분의 예시를 들어보면 위의 식처럼 사인 x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는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분에는 크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미분과 반대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은 부정적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따가 적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부정적분은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3의 부정적분은 fx는 3x 플러스 c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미분과 부정적분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분은 잘게 나누어 두었음을 하는 것으로 도형의 넓이, 부피와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적분은 AB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fx의 그래프와 x축, x는 a, x는 b 사이의 넓이가 정적분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미분의 역과정입니다. 함수 fx가 있을 때 미분을 하여 fx가 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분의 예시라고 들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치환 적분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치환 적분법이라는 것은 만약 u는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위의 식이 성립하고 u는 gx에서 du, du는 g'x, dx로 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변수함수에서 적분이라는 것은 다중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중적분 공간적 의미로는 1변수 함수의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 2변수 함수의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부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중적분은 크게 3개가 있는데요. 단일적분, 이중적분, 삼중적분이 있습니다. 단일적분은 한 번만 적분한 뜻이고, 적분 영역은 선. 다변수 함수일 때 곡선에 따라 적분하고, 적분 결과는 폐곡선의 면적, 넓이가 됩니다. 이중적분은 면, 적분 영역은 면이고, 다변수 함수일 때 적분 영역이 어떤 모양을 이룬 영역입니다. 적분 결과는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입체 부피를 말합니다. 삼중 적분은 적분 영역은 입체입니다. 적분 결과는 직관적 이해가 어려운 4차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면 CT 촬영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내부를 향해 일정한 방향으로 X선을 쏠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정한 비율로 흡수가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통과한다고 할때 X선이 지나는 중간에 놓인 물체의 길이에 따라 흡수된 양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수학적으로 X선 흡수량은 적분값을 구하는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D 프린터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3차원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3차원 도면을 그리고 3차원 도면을 미분하듯 잘게 나눠 분석하고 주입한 재료를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자외선이나 레이저를 쏘아 붙이는 작업 때문에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이것은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했고,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을 증명을 하기 전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보이고 적분은 면적 문제에서 보이지만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이것이 매우 긴밀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 f(x)가 a,b에서 연속이면 f(x)는 ft가 a에서 x까지 적분을 한다 했을 때 a,b에서 연속이고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a'x는 f(x)라고 될수 있습니다. 증명을 해보자면 함수 f의 미분 정리를 이용하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가로 ft가 a에서 x 플러스 h까지 적분한 것 마이너스 ft가 a에서 x까지 적분한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ft가 x에서 x 플러스 h까지 적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x, 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h분의 1인 그 ft가 x에서부터 x 플러스 h까지 적분을 할때 이것은 fc이고 이것은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즉 c도 x에 다가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ft가 x 플러스 h까지 적분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은 리미트 h는 0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c는 fx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힘든 리만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를 증명을 해보자면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함수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ft가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했을 때 fb-fa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gx는 ft를 a에서 x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함수 f가 f의 임의 부정적분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fx는 gx 플러스 c. 함수 f와 g 모두 a,b에서 연속이니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fb-fa는 gb 플러스 c 마이너스 ga 플러스 c. 이것은 gb 마이너스 ga라고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ft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 마이너스 ft를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FT는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 마이너스 0은 FT는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가 알수 있는 것들이 있죠. 미분과 적분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총 6가지를 조사했는데요. 각각 세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만 있는 적분에는 인테그랄 사인 a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ax 플러스 c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만 있는 적분입니다. 이것은 코사인 인테그랄 코사인 ax, dx는 a분의 1 사인 ax 플러스 c라고 들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탄젠트만 있는 적분을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탄젠트 ex는 마이너스 a분의 1 ln 절대값 코사인 ax 플러스 c는 a분의 1 ln 시컨트 ax 플러스 c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컨트만 있는 적분을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는 탄젠트 x 플러스 c라고 들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코시컨트만 있는 적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걸 소개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라고 들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탄젠트만 있는 적분인데요. 인테그랄 코탄젠트 ax dx는 a분의 1 ln 사인 ax 플러스 c라고 들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